자,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었습니다. 자, 새벽에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랐던 말을 어느 정도는 좀 해줬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금리와 관련된 이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게 좋으냐를 떠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쵸. 시장 예측치만큼 움직이는 게 좋은데 페드와치를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50bp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가 50bp 상승하는 확률을 네. 66.3%로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지나서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파워 의장의 이야기가 물론 금리는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금리 인상 폭을 50bp 정도로 예측한다라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고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러냐?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스피가 오늘 갭상승해서 2,501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현재 0.2%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시장이 한 연이틀 빠질 때 우리는 연이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러면서 건설주들도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부동산 가격도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때 뭐 영끌 비투에서 뭐 부동산 산다 뭐 부동산 가격 뭐 3배 4배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은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풀릴 때 부동산 가격도 주식과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역시 마찬가지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고랜드발 유동성 악화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유동성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속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끝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건설주들이 조금 훈풍이 불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창용 총재도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3.5% 네. 안팎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개인 부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사실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개인 부채들은 계속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다 비용으로 돌아가고 전가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특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마감된다면은 조금 더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공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덕에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 시장은 또 어제도 올랐고 사실 그제도 올랐고 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이슈, 이 말에 따라서 저희는 어느 쪽에, 어느 테마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건설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건설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근데 개중에서도 선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건설주를 주의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건설주들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유동성의 악화 때문에 레고랜드발 여러 가지 유동성에 대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부동산 PF의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주들이 사실 하락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사실 건설 기계 쪽은 먼저 움직인 부분들이 있지만 정통 건설 회사들은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가격 메리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해도 시장이
코스피가 먼저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대로 따라 올라가는 형국을 그리는 것처럼 네.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메리트가 있는 건설주들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뉴스들은 그쵸.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오늘 이제 급등한 것들 말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사야 되는데 뭐 상한가 들어온 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선별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건설주들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급등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까지 좀 호재가 겹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건설주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좀 덜 올라간 거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특징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동부건설하고 지금 서한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네네.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7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네.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서한 같은 경우도 뉴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 시총보다 12배인가의 물량을 이미 수주한 상황이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상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한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세력들, 특히 이런 개별주든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뉴스가 나오고 이벤트가 나오니까 바로 거래량을 터뜨리면 상한가에 붙여버립니다. 네. 동부건설도 마찬가지. 꽤 많이 빠졌는데 역시 그렇죠.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 싫고 상한가에 붙여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건설 쪽에 있는 세력 형님들도 움직이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건설주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형 건설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 건설주들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움직이지 못하고 하락하고 이제서야 조금 반등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갈 수 있는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 말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소형 건설사들은 오늘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은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방향을 좀 바꾸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물산이나 GS건설이나. 자,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건설주들 중에 저희가 좀 최선호주로 볼 만한 중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삼성물산을 좀 1순위로 꼽고 싶은데요.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들 먼저 움직인 종목들을 따라가기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종목이 더 이상 안 가서 따라가기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심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게 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EDL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문자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받는데 네. 보면은 조금 올라가도 못 팔아가지고 막 여러분들 안절부절하세요. 네. 떨어지는 거는 계속 물을 타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건 꽤 오래 가져가셔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내려오는 건 빨리빨리 손절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매매를 하신다는 얘기는 물려있는 종목을 팔고도 나중에 새로 산 종목들에서 수익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급등한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이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구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무거운 종목을 좀 가져가 보시자라는 측면에서 삼성물산을 좀 가져가 나왔고요. 네. 일단 네옴시티 더 라인을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주를 한 부분들 한 번 더 네옴시티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모듈러 주택 그리고 그린수석 관련된 MOU도 체결했다는 것들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가 넘는 영업이익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꾸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설주도 좋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회사도 PBR 0.72배, 1배도 안 되는 지금 건설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주요하게 보고 싶은 게 다른 종목보다 주요하게 보는 부분은 재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분기까지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89.9%거든요. 근데 유보율이 146,249%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비교를 네. 한번 해드리면은 GS건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214%입니다. 건설주들은 부채 비율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분양을 받아가지고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다 부채로 잡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PF를 발행해가지고 건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사실 GS도 유보율이 낮은 건 아닙니다. 107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하고는 거의 100배가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성이 많이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가 됐던가 우크라이나가 됐던가 바로 현금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할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최선호주는 삼성물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안정적인 건설주 중에 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을 좀 보자. 뭐 유동성이라든지 지금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의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12만 1,000원에서 12만 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구간에서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12만 원대면 매수 가능하고요. 보시면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바닥으로 빠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사실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한번 위에 뚫리기 시작하면은 정고점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짧게만 잡아도 한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사실 14만 원도 1차 목표가일 뿐입니다. 그 자리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이 밑에 하단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1만 원 정도, 11만 5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면은 무리 없이 매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년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삼성물산 과연 이번에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전고점이었던 한 14,000원대까지 1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 중에 최고 선호주 탑픽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자, 머선유리가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문가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